대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민기관장이신 문석진 부총장을 환영하신 거 아시죠? 네. 여러분께 계속하는 말씀을 드리라는 말씀이시고요. 본 회의에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재원 현성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선임이십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현준 문화원장님, 우리 민주평통 공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 문화원장. 우리 오늘 그 민주평통에서 많은 자본인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중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양숙 상임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할까요? 한 번씩 해드릴까요? 한 번씩? 제가 한 번씩 제가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은 우리 민주평통에서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한 번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박수로 좀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성 수석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양훈 제1지회장님 소개되겠습니다. 연상훈 제2지회장님 소개되겠습니다. 안전수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욱 부회장님 소개되겠습니다. 장미신천당 부회장입니다. 동영국 강사님 소개되겠습니다. 신도현 부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경 여성공감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양가동 국가동대 부위원이고 우리 기업공관장님 김성길 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현 고모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대동 공동 부위원이신 노성자 고모님 소개되겠습니다. 김태인 부회장님 소개되겠습니다. 박달규 고모님 소개되겠습니다. 유민자 위원님 소개되겠습니다. 안성준 부회장님 소개해드렸습니다. 강명숙 고모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위원들 이름을 다 섞질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 발전이 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강주 위원님 소개되겠습니다. 네. 이석범 위원님 소개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진 시장이고 우리 위원입니다. 김태진 시장 소개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김희수 위원님 소개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이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출범해서 6개월이 됐는데 일일이 다 이름을 숙지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좀 인터넷 대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앉아 순서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기에 약속할 없이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우리 수령부 부부청장을 역임하시고 금융공사 상임감사하신 이혜론 전 부부장님 소개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영 수령원 자치신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마치고 나 혹시 제가 소개받드려본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강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